말을 하려니 입술이 시리구나. 가을 찬바람.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단 한 줄의 우주의 섭리를 담는 하이쿠로 오늘 첫 인사를 드립니다. 차가운 바람이 입술을 시리게 해 저절로 말을 아끼게 되니 가을이 성찰과 침묵의 계절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면으로 깊어지는 계절, 나무 아래 앉아서 지금 이 순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곡은 유재하 씨의 사랑하기 때문에로 시작하죠. 다시 돌아온 그대 위해
내 모든 것 드릴 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뭐 이런 노래 가사말이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지금 흥얼흥얼 이렇게 콧노래로 좀 따라 부르셨을 것 같은데요. 가을에는 뭔가 가사를 잘 몰라도 흥얼흥얼 콧노래를 따라하면서 자기 가슴에 가을 단풍이 하나씩 물들었으면 좋겠다 싶네요. 클라리넷으로 들어본 음악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쫙 이제 가을로 좀 젖어 들어가죠. 오늘은 제가 가을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 과일 중에 곶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 감나무에 감이 매달리고 이 감나무에 감이 아주 붉게 물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시골집들을 지나가다 보면 시골의 그 토담집 안에 집은 아주 허름한데 그 허름한 집 안에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풍성하고 풍요로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시골 집 정원에 앞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 정도 서 있어야 그래도 허물어져가는 집을 풍성하게 받쳐주는 좀 그런 운치가 있죠. 제가 있는 사찰 정각사에도 집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감나무만큼은 베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나무를 그대로 가운데 모셔두고 그리고 그 주변을 이렇게 평상을 깔아서 사람들이 와서 앉을 수 있게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윗부분에는 감이 하나도 안 매달리고요. 중간 부분부터 이렇게 감이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가을에 빼놓을 수 없는 감 그리고 감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곶감 혹시 여러분 좋아하시는지요? 제가 며칠 전에 아는 분에게 이 곶감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받았어요. 근데 내용이 하도 좋아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거 혼자 알기에는 좀 아깝다 싶어서 오늘 공유해 보려고 좀 프린트를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곶감이라고 하는 말은 곶다. 그러니까 꼬챙이에 꽂아서 이렇게 쭉 꽂아가지고 말리는 감이다 해서 곶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꽂아서 말린 감, 이건 영양도 아주 풍부하고 또 그 감에 왜 이렇게 흰 가루 생기죠, 저절로. 이걸 시상 또는 시설이라고, 눈설자를 써서 시설이라고도 하던데요. 곶감이 그냥 맛이 있으니까 또 내지는 뭐 비타민이 풍부하니까 뭐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오늘 한번 귀담아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특히 이 시간 방송 듣는 분들은 중년층 이상 되시는 분이 많이 들으시는 것 같더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에 관심 있으시죠? 오늘 곶감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한번 해보십시오. 비타민C가 이 곶감에는 사과의 10배 이상이 담겨 있다 그래요. 비타민 A도 풍부하고 말하자면 종합 비타민제인 거죠. 근데 이 비타민 C를 비롯해서 감을 먹을 때 이게 익기 전에 왜 이렇게 땡감이라 그러나 그런 감에 떫은 맛이 나죠. 이 떫은 맛이 탄닌 성분 때문인데 이 탄닌 성분이 바로 설사를 멎게 해주는 아주 특효약이라 그럽니다. 또 그리고 탄닌 성분은 그뿐이 아니라 모세혈관을 아주 튼튼하게 해준다 그래요. 또 감은 이 곶감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요. 또 장과 위도 두텁게 해주고 비위를 특히 튼튼하게 해줘서 얼굴에 주근깨를 없애주고 목소리를 좋게 해준다네요. 어떻게 하면 목소리 좋게 하나요? 라고 가끔 편지로 물어오는 분들 계세요. 곶감을 하나씩 좀 드셔보십시오. 한방에서는 만성기관지 등에 사용하고 고혈압 환자한테 아주 훌륭한 간식이라 그럽니다. 요즘에 뭐 40대만 넘어도 고혈압 때문에 혈압약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곶감을 좀 드셔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숙취 예방과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도 저항력이 증가해서 감기를 예방해 준다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 정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곶감 얘기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저도 곶감에 대해서 발견한 새로운 효능. 이게 외상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보니까 벌레에 물린 경우에는 이 곶감을 식초에 한 1개월 동안 절여둔 것을 바르면 살균 작용도 하고 수렴 작용을 해서 빨리 낫는다 그럽니다. 팔다리를 삔 경우에는 염증이 있는 염좌성 질환에는 곶감을 짓이겨서 그 아픈 부위에다 붙이면 잘 낫는다 그럽니다.
또 이 귀 외부 질환 있죠. 고막 외부에 이물이 있을 때나 또 청취하기가 어렵고 중이염이 있는 경우 곶감 30개를 찹쌀 두세 대로 떡을 만들어서 요걸 며칠 나누어서 먹든지 국을 시원하게 끓여서 한 2주 정도 먹게 되면 아주 효과가 있다 그래요. 놀랍죠. 뭐 그 밖에도 뭐 치질에도 부스럼, 화상, 탈종, 종기 여러 방면에 이 곶감이 치료제로 쓰이네요. 저는 이 정도로까지 대단한 효능이 곶감에 있는지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아, 이걸 보면서 여러분한테 좀 이거 같이 나누고 일러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옛날에 왜 애가 막 우는데 울음을 멈추지 않으면 호랑이가 와서 너 잡아간다 이러잖아요. 호랑이가 와서 잡아간다 그러는데도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호랑이가 어느 정도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죠, 애로서는. 근데 곶감 줄게 이러면 그냥 눈물을 딱 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밖에서 있던 그 호랑이가 야, 내가 잡아간다는데도 무서워하지 않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데 도대체 곶감은 뭐길래 아이가 울음을 뚝 끄치나 그랬다 그래요. 호랑이도 무서워했다는 곶감. 곶감을 올 가을에 좀 풍성하게 많이 드시고 가족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냥 매달려 있어서 보기만 좋은 감이 아니라 또 유실수로서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집안의 마당마당마다 이렇게 감나무를 심었던 것은 아 이제 보니까 그냥 약방의 감초처럼 집집마다 감나무 한 그루가 우리나라에는 약방이었구나. 우리나라 가정에 시골 집에는 약방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의 효능과 효과는 정말 대단하네요. 올해 무병장수를 기원드리며 감나무 보살 마하살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보내드릴 음악 타이거 인 더 나이트입니다.
콜린 브룬스톤의 목소리도 좀 가을적인 남성이죠. 타이거 인 더 나이트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나무 아래 앉아서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댓글 몇 분 소개할게요. 권원희 님이 매일매일 퇴근하기 전에 스님 방송을 듣고 갑니다. 오늘 하루를 반성도 하고 또 내일을 행복하게 맞이할 기운도 받습니다. 박호영 님은 안녕하세요. 스님 방송이 너무 좋아서 인터넷으로 시간 될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방송이 정말 좋아서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딸한테도 보여주고 싶은데요. 혹시 카톡으로 바로 방송 보기 해서 보낼 수는 없는지요? 그 미국에 있는 따님에게 전화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왜 소개드렸잖아요. 그 나무 아래 앉아서 단독 그 모바일 앱이 있는데 이걸 따님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분명히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정목스님 네 글자를 치면요. 이 앱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정목스님을 쳐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그 폰으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데 따님한테 그냥 말씀을 해주시면 분명히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아, 어머니 마음에 딸한테 이거 좀 같이 봤으면 싶으신 거죠. 강세장님, 시간 나는 대로 다시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또 들어도 새롭고 좋습니다. 스님과 제작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ARS를 누르는 것으로 답을 대신합니다. 아주 고맙고만 감사한 말씀입니다. 정보금님, 스님 말씀과 잔잔한 음악 듣고 있노라면 왠지 온몸이 릴렉스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글 주셨네요. 사연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지역 또 국가가 어디이건 BTN을 보시면서 나무 아래 앉아서를 시청하고 계신다면 짤막한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또 아니면은 편지글, 손편지로 직접 써서 우리 BTN으로 보내주시면 달팽이 편지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을에 책 좀 읽으시나요? 책방에 나가보면 정말 많은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망망대해를 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사실 막상 대형 서점에 딱 들었으면 어느 책을 고르고 읽어야 할지 잘 이렇게 감이 잡히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뭐 유명한 분 또는 뭐 책 표지가 예뻐서 제목이 좋아서 여러분은 대체로 어떤 것에 관심이 가나요? 그 저자의 이름을 보고 고르시나요? 아니면 표지를 보고 고르시나요? 또 내지는 제목을 보고 고르시나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르기도 하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은 가을에 틱냐탄 스님의 명상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스님께서 쓰신 이 작은 소책자에 틱냐탄 명상이라고 하는 이 작은 소책자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앉거나 서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또 조용히 있거나 어느 때라도 명상을 통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 보석알처럼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약돌 되기라는 명상 하나 읽어드릴게요. 간혹 명상을 수고스러운 일쯤으로 여겨서 빨리 끝내고 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앉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앉기만 한다면 바로 그 앉는 자세에서 온전한 휴식과 평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끔 강물에 가라앉는 조약돌을 상상하면 명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조약돌을 상상하는 것이 어떻게 도움을 줄까요? 반가부자든 결가부자든 자기한테 맞는 자세를 취하고 앉습니다. 등뼈를 고추 세우고 반쯤 웃는 것 잊지 마세요. 천천히 깊게 숨을 쉽니다. 호흡을 따라가면서 호흡과 하나가 되십시오. 이제 모든 것을 놓아버립니다. 그대 자신이 강물에 던져진 조약돌이라고 상상을 하세요. 조약돌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린 조약돌이 가장 짧은 거리로 가라앉아 마침내 완전한 휴식처인 강 바닥에 닿습니다. 그대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강물 속으로 가라앉는 조약돌입니다. 그대의 존재의 중심에 그대의 호흡이 있습니다. 강 바닥의 깨끗한 모래로 이루어진 완전한 휴식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윽고 강바닥에 내려앉는 조약돌처럼 평안한 느낌이 들 때, 그때가 바로 그대 자신의 휴식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대가 만일 이렇게 앉아있는 순간에서 평화스러운 기쁨을 발견할 수 없다면 미래는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을 되돌릴 수 없을 뿐더러 현재로 온 미래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대의 시간입니다. 그대 앉아있는 이 자리가 그대의 자리입니다.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 그대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 먼 곳에 특별한 나무 아래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몇 달만 수행해 보십시오. 깊고도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안전자세로 하는 명상이 편해지기는 날마다 마음챙김 수행을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있지요. 그리고 그대가 규칙적으로 앉아있느냐 아니냐에 딸려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벗이나 친지들과 함께 밤마다 한 시간씩, 예를 들어 10시에서 밤 11시까지 앉은 자세로 명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반시간 또는 1시간씩 앉아있게 해보십시오.
가을에는 첼로라고 하는 악기가 아주 저음의 소리로 묵직하게 정말 빛을 발휘하는 계절이지요. 가을과 이 첼로는 참 잘 어울립니다. 뭐 바이올린이나 모든 악기들이 또 나름대로 가을의 그 맛이 있지만 이 첼로의 저음은 바이올린의 좀 밝은 소리 그리고 또 베이스 콘트라베이스 그것의 아주 낮은 소리 중간 정도를 잘 절충한 소리잖아요. 가을의 색깔이 바로 이 첼로의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대를 생각하며 마틴 틸만의 첼로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달팽이 편지가 오늘도 여러 통이 와 있어요. 꺼내서 소개해 드려 볼게요. 오늘도 특별한 선물도 뭐가 와 있습니다. 와, 뭘까?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이부선님께서 와우, 봉투를 뭐 두 겹으로 보내셨어요. 편지지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I love you. 예쁜. 스님께 편지 올립니다. 삼배드립니다. 저는 63살에 3남매를 둔 이부선 불자입니다. 작년부터 스님께 글을 올리려 했지만 이제야 인연이 되었습니다. 설악산 봉정암을 참배하고 모든 번뇌를 잠재운 듯 고요하고 행복한 시간이지만 지난 세월호 사고로 젖은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엄마인 제 자신을 마구 혼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결코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고 그 영혼들은 반드시 그들이 원하는 곳, 원하는 몸으로 필요한 시기에 세상에 다시 와줄 것이라고. 또 분명히 펼치지 못한 꿈을 마음껏 펼치면서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해서 마중물 같은 존재들로 다시 만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백담사 계곡물을 바라보며 혼자 발언을 해봤습니다.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63세 되신 분의 글씨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대학생 아니면 중고등학생 아주 정갈하고 예쁜 이런 그 손글씨로 편지를 써주셨어요. 이렇게. 편지지도 예쁘고요. 고맙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편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편지 한 통과 함께 특별한 선물이 와 있어서요.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100년 전통 핸드메이드 스노우볼 보이시나요? 겨울에 흰눈 오는 걸 미리 지금 보고 있는 기분이 드네요. 이 속에 그래서 편지를 보면 내용을 알겠죠? 사랑하는 스님께 혼자 하는 동유럽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떠난 건 혼자였지만 여행길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많은 응원을 해주셨기에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조금은 외로웠지만요. 스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곁에 계셔주십시오 하고 연화수님이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여기에 이 내용이 비엔나의 이 스노우 글로브라 그래서요. 이 속에 있는 게 그 페리스 필이라고요. 관람차. 요 동그란 거 있죠. 관람차. 비엔나의 상징인 회전 관람차인 거죠. 가보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죠. 저는 비엔나를 두 번이나 갔는데 왜 여기를 못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프라터라고 하는 놀이공원에 요게 관람 회전차가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유명한 슈테판 성당입니다. 이것이 비엔나의 상징인데 흰 눈이 내리는. 와, 이거 자꾸 돌려보고 싶어서 이거 방송 진행은 안 되겠는데요. 고맙습니다. 오늘 달팽이 편지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김정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와 나의 인연. 이토록 넓은 세상에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당신을 만났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또한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남녀의 인연이란 그래서 눈부시게 두렵고 아름다운 기적이다. 최인호님의 인연 중에서. 지금도 저 산 어느 골짜기에서는 가을이 오고 있겠지. 거침없는 걸음으로 성큼성큼 당신이 간 지도 한 달이 넘어가고 있네. 나 그대로인데 당신만 우리 곁에 없고 당신 간 날. 내 시간, 계절은 망부석이 되어 멈추어 버렸어. 우리 두고 거기는 좋은 건지 그 세상에는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거기서 당신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내 영원한 슈퍼맨이라고 믿었던 당신. 뭐가 그리도 급해서 이별할 시간도 안 주고 떠났는지. 그리 많은 정을 주고 가면 남아있는 사람 어찌하라고. 당신이 떠날 때 다 가져가지 못한 사랑의 무게와 보고 싶은 무게가 어깨를 누르네. 그립고 보고 싶고 많이 그립네. 목이 메이도록 불러보고 싶은데. 살아있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할 것이지 이제 와서 이리 마음을 쓸어내리는지. 세상사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새삼스레 들기도 해. 어딜 가나 항상 내 옆에는 당신이 있었지. 여유 있게 하고 싶은 일도 많아 투정도 부렸는데 당신 생각하면 마음이 왠지 짠해지고 뭔가 많이 미안한 마음이야. 보고 싶고 보고 싶다. 미안해. 그리고 정말 미안해. 당신 힘들 때 한번 안아주지 못해서 좀 더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한 나를 용서해줘. 내 어깨 짐이 무겁다고 투정만 부려서 정말 미안해. 그래서 가슴은 숨이 쉴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오기도 하고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기도 해. 하지만 아무 죄 없는 두 아이들 생각하며 또다시 힘을 얻어야지.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이들과 약속한 것처럼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다시 한번 힘을 내볼게. 당신 내 영원한 슈퍼맨이어서 고마웠어요. 내 아이들 아빠여서 감사했어요. 당신을 이제 떠나보내야 하는데 아직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 당신 참 많이 사랑했어요. 남편의 느닷없는 사고로 죽음을 맞이해서 삶이라는 이 전쟁터 속에서 제 자신의 힘으로 길을 찾아 극복해 나가게 용기를 주십시오, 스님. 이런 편지입니다. 김정금님의 편지가 남편과 사별하고 난 뒤에 이 사연을 써서 보내셨네요. 그래요, 사랑하는 남편 떠나고 난 뒤에 홀로 남아서 특히 막 아웅다웅 다투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기보다 정을 주면서 하나하나 왜 자상하게 챙겨주는 남편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가끔 뵈었어요. 심지어 어디 외출 나가려고 그러면은 아내, 그 남편이 아내의 구두까지 다 닦아주고 입고 나갈 외출복까지 다 그 이렇게 찾아주고 선택해주고 그랬다 그래요. 막상 밖에 나가려면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지
한동안은 막막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참 사랑이라는 게 영원히 언제까지 같이 있어줄 것만 같은데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하다 생각했던 사람은 어느 날 말없이 너무 빨리 가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자기가 너무나 바보처럼 살아왔다는 걸 깨닫게 되죠. 하지만 바보처럼 살아왔다는 걸 깨달으면서 남편이 주고간 그 깊고 깊은 사랑, 그것만 가지고도 나머지 생을 살아가는데 저는 여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 떠난 빈자리가 너무 커서 나도 그냥 따라갈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만 그거는 아주 착각이십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회향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받은 사랑, 남에게 그만큼 되돌려 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해요. 김정금님, 그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오래전에 그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이 진주를 만드는 그 지역들이 있잖아요. 중국에도 아주 굉장히 큰 그 지역이 진주를 만드는, 양식하는 곳이 있던데요. 그 진주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진주 한 알이 생기려면 그 진주 핵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대요. 진주 핵. 근데 요 진주 핵은 이제 조개 껍데기로 만들어지는데 이제 다른 조개에서 그 똑 잘라낸 외투막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그 작은 조각과 함께 진주 핵을 조개 알 속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조개의 속살 속에 묻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주가, 이제 그 조개가 진주질을 분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비물에 의해서 핵을 감싸고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라 그러는데,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아프고 쓰라린지, 우리의 그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요. 정말 이 칼로 가지고 이 생사를 착착착착 찢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 그런 상처라 그래요. 그런데 그런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그 진주 한 알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김정금님께서 사별한 남편, 아직까지 마음에서 내려놓기 너무 어렵다 하셨는데 굳이 마음에서 내려놓으려고 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 남편이 준 사랑, 또 그런 기억들은 그대로 간직하시고, 그래 내가 받은 사랑만큼 세상에 회양하고 살아야지, 자식들 잘 키우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아픔을 한 번씩 겪을 때마다 진주는 더욱더 영롱하게 빛이 나는 것과 같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고 나면 그 아픔을 겪는 것만큼 또 인생은 성숙하고 아름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아마도 김정금님에게 속살 속에 묻어둔 진주 핵, 그 진주 핵 속에서 진주 한 알이 탄생하듯이 남아있는 자식들 데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여한 없이 잘 살다 가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 줄 것 같습니다. 부디 힘내시고요. 그리고 음악도 선물하겠습니다. 먼저 떠난 남편에게 이 음악을 공양 올립니다. Estoy enamorado.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요, 헤어진 사람과 사별을 했지만 가을 지나 이렇게 흰눈 내리는 겨울이 곧 올 거예요. 겨울 지나서 분명히 진달래 피는 봄이 올 것입니다. 마음의 희망을 가지고 떠나간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기보다는 그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을 전하면서 마음의 꽃 한 송이 피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순서 접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